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망자가 첫날 최소 530명으로 급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부상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인질도 상당 부분 지금 붙들려갔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망자 최소입니다. 530명으로 단 하루 만에 급증했다. 부재를 보겠습니다. 부상자도 3,200명에 이르러 중상자가 많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하마스가 로켓 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요원들까지 침투를 시켜서 인질로 민간인까지 납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하마스 거점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사진 함께 보고 계신데요. 화염이 붉게 하늘로 치솟은 모습 보고 계십니다.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 불꽃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가자지구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에 맞선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인한 양측 사망자가 500여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8일 현재 DPA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 보건부를 인용해서 하마스가 쏜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쏟아진 이스라엘에서 300명이 넘는 주민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그러니까 쇠로 된 방어막이 펼쳐져 있어서 이런 로켓 포탄을 90% 이상 요격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그 허점을 노린 하마스의 로켓 포탄이 지상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에서 크게 지금 이스라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부상자도 1,5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자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최소 232명이 죽고 1,700명 가까운 주민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이 내용을 집계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양측에서 최소 532명이 목숨을 잃었고 3,200여 명이 다쳤다는 그런 집계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중동을 취재한 이래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국제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중동에도 직접 갔었고 뉴스를 계속 다뤄온 경험이 있는데요.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사망이 53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수천 명, 3천여 명이 발생한 경우는 전례가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상자 중 중상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분리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 일부가,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군과 대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상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한유니스 인근의 가자지구 경계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파괴된 이스라엘군 탱크 주변에서 몰려들어 환호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안식일날 공격을 했습니다. 이날 새벽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안식일날 이스라엘 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일 경우에 극히 안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적 시스템과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인데요. 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200명에서 적어도 300명 가까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마스 측의 인질로 붙들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스 쪽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간인들, 그리고 군인들, 이 사람들은 아마 방패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군인 5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측 민간인도 인질이 됐다면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대변인은 7일 자정이 지나 방송된 자료에서 하마스에 붙들린 이스라엘인 전체 숫자가 수십 명보다 여러 배는 많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인데요. 그 인질들을 가자지구 전역에 분산 수용했다. 이 인질들이 전역에 분산 수용돼 있을 경우에 이스라엘 공군들의 공습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소셜 미디어에는 하마스 무장 대원들에게 붙들려 폭행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인이나 두 손이 묶인 채 가자지구로 옮겨지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네. 내용을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매우 심각하게, 중동 상황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그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중동 분위기 매우 심상치 않은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께 일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